이어서 복지계 정책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앞으로 평생교육의 범위에 성인 진로교육이 추가돼 학령기 이후 성인도, 진로상담, 진로체험과 취업지원 등 성인 진로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평생교육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며 대학과 평생교육기관, 국가, 지역 진로교육센터에서 성인 진로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성인 진로교육은 성인이 자신에게 적합한 직업을 찾고 진로를 인식, 탐색, 준비, 결정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진로 수업을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활동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에 대해 급변하는 사회 변화와 기술 혁신 등으로 개개인의 진로 변동성이 증가해 생애 전반에 걸친 진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기반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입시 설명회와 맞춤형 상담이 진행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6월 11일까지 2024학년도 대입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을 실시합니다. 지난해에는 16개 시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대입 설명회와 1:1 맞춤형 상담이 이루어졌으나 올해는 참여 센터를 늘려 대입 설명회는 33개, 1:1 맞춤형 상담은 60개 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참여 희망자는 해당 거주 지역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